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헤어지게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땐 저도 너무 어려서 그 친구와 헤어지는 아쉬움을 그때는 제대로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차 앞에 놓여있던 과자 봉지를 주면서 다음에 또 보자라고만 말했었죠. 그때 그 과자 봉지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 친구의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질 않고 있네요. 그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겠죠? 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을 느껴보신 적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말이죠. 만약에 아직도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오늘 최윤 작가의 소설 울음소리를 감상하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울음소리 최윤. 사방은 빌딩 숲. 그녀는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담한 아파트로 마침내 이사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구입한 첫 아파트였다.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누구나 다 원한다는 전망 좋은 동의 중간층. 적금을 털었다. 까짓건 투자 좀 했다. 거실에 앉으면 숲이 눈앞으로 다가오듯 가까이 보인다. 어딘가 고즈넉한 데가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너머로 제법 나무가 촘촘히 심긴 낮은 구릉이 동네를 쌓아안고 있기 때문이다. 상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장보기, 외식, 교통편, 불편할 일은 없다. 조기 은퇴와 함께 그녀가 자신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길지도 모르는 시간을 예상하고 스스로에게 베푼 선물이었다. 이런 곳에 살고 싶었다. 훌쩍 떠났다 돌아와도 아무도 모르는 곳. 이웃과 적나라한 인사를 나누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고 부담도 되지 않는 곳은 이렇게 퇴직과 함께 그녀에게 주어졌다. 엄살을 떨 필요는 없다. 원했다면 벌써 10여 년 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 필요가 없었다고 치자. 그녀는 영업부장으로 은퇴했다. 그녀의 근무지는 자주 바뀌었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 컴퓨터 부품 제조 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다들 싫어하는 지방 근무를 그녀라고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또 싫어하지도 않았다. 남편도 아이도 없는 그녀가 동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쉽지만은 않은 배려였다. 이 도시 저 도시에서 한 해 혹은 서너 해씩 근무하는 것은 때로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지방으로 슬쩍 자리를 옮기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열리듯 떠남이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정착하러 이 동네로 왔다. 남들이 다 마다하는 지방 근무 제안을 매번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기에 그녀는 두 번이나 사내 포상의 대상이 되었다. 그뿐인가? 부장으로 조기 퇴임하니 그것 또한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방랑이 편한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는 무책임의 자유가 있다. 집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전화만 걸면 되었다.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 세계 일주를 못할 것도 없겠다는 자신감이 붙었다.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를 위로한다. 그렇다고 경솔하게 남은 시간을 그렇게 떠돌며 살고 싶지는 않다. 그 반대다. 그녀는 조용히 칩거하여 살고 싶다. 이제는 그만 동분서주 뛰어다니던 세상에서 멀어져 잊힌 것처럼 조용히 평화롭게 살 것이다. 무엇을 할까?
그녀가 생각해두는 어떤 계획도 없다. 한 일주일쯤 원 없이 실컷 자고 보자. 그렇게 은퇴 후 첫날을 대낮까지 잤다. 부엌은 물론이고 거실 바닥에도 전날 저녁에 뒤늦은 집들이 겸 은퇴 축하 파티의 쓰레기들이 폭풍 후의 잔해처럼 질비하게 널려 쌓여 있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짓는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반생을 같이 한 동료와 후배들이 벗어놓은 속옷 같은 정겨운 친근함. 그녀는 하나하나 집어들고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한다. 술병은 술병대로, 음식 찌꺼기는 또 그것대로. 새로운 동네의 여전히 익숙지 않은 쓰레기 처리 규정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바닥에 그들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열고 카드를 펼친다. 홍삼 세트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식품들, 허리 안마기,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와 두 장짜리 콘도 사용 쿠폰. 건강하라. 더욱 아름다워지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 이제 겨우 50을 몇 달 앞두었을 뿐인데 은퇴라는 말이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녀는 홍삼은 싫어하며 안마기를 쓸 아무런 이유 없이 건강하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아직은 없다. 그러나 상관없다. 그녀는 재치 있는 이모티콘을 골라 날리며 방문객들에게 간단하지만 재미를 줄 단문자를 쓴다. 온 힘을 다해 실내를 정리하고 둘러보니 그녀의 아파트는 어딘지 사무실의 청결과 무채색을 닮았다. 색은 차차 칠하리라. 그녀에게는 시간이 거의 무한으로 보이는 시간이 있다. 그녀는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뀌겠나?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흔들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멀리서 먹구름이 조금씩 다가오듯 그녀 마음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어둡고 불편한 것이 고여 올라오기 시작한다. 불분명하면서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건 또 뭔가? 어젯밤 풀어진 기분에 방문객들에게 실수라도 했나? 무언가 그와는 질이 다른 불편함이다. 시간적으로 오래 묵은 어떤 것, 가까스로 눌러놓았던 어떤 것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 20대 이후 그녀의 성실한 동반자였던 직장에서 노연한 기쁨, 앞으로의 새 삶에 대한 기대 섞인 만족감, 조기 은퇴를 대담하게 결정한 데 대한 자긍심, 이 모든 것 한꺼풀 밑에서 비집고 나오는 정체 모를 먹구름, 불청객. 그거였다. 울음소리. 그녀의 마음속 한가운데 불편함과 혼란을 만드는 것의 정체는 상기하자마자 또 생생하게 되살아오는 울음소리였다. 지난밤 아마 꿈속에서 구슬 피우는 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눈을 뜨고 불을 켜고 앉을 때까지 비몽사몽간에 그 울음소리는 방안 전체를 채우며 울리는 듯했다. 소리의 진원지가 바로 침실벽 뒤라도 되듯이 생생하게 울려왔던 울음소리는 한순간 감쪽같이 사라졌다가는 다시 들려오기를 반복했다. 그래도 다행히 과로했던 그녀의 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간헐적으로 되살아오는 울음소리의 밀물과 썰물에 휩쓸려 표류하던 그녀는 어찌어찌 다시 잠이 들었다. 바로 그 울음소리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낮의 정적 속에 다시 되살아온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흐려졌다, 강해졌다, 변덕스럽게 원근과 강약을 조절하며 되살아오는 울음소리에 집중해 보려고 애썼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기도 애매했다. 그녀가 들은 그 울음소리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그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게다가 이제 누구에게 지난밤 꿈에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그것이 얘기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떤단 말인가. 업무 틈틈이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복도에서 잠시 멈추어서 나누던 그토록 수월했던 대화는 이제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울음소리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은퇴가 가지는 의미를 생생하게 실감했다. 울음소리는 예상치 않게 그녀의 제2의 인생 첫날의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 사무실에서 하던 것처럼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은 하루 일정은 여지없이 어그러졌다. 장보기, 은행 업무, 산책 등 하루 할 일을 빼곡하게 적은 목록은 이미 반 이상 무의미해졌다.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 이것이 은퇴 증상이라는 거다. 극구 피해야 한다. 가족들은 분명 그녀가 과로로 환청을 듣는 것이니 이제부터 푹 쉬면 나을 거라고 할 것이다. 그녀 자신의 처음 반응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 소리가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 꿈과 환청은 다르다. 비록 꿈속에서라도 이미 한 번 들은 울음소리의 기억이 되살아오는 것이니 말이다. 설령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고 치자. 특수 제작된 녹음기가 아니고서는 이 소리를 재생해 들려줄 수는 없다. 요령부득의 내면의 소리. 그것도 그 소리의 기억을 녹음하는 기계가 발명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너무도 구슬퍼 듣는 사람도 흐느끼게 만들 수 있는 울음소리가 왜 그렇게 길게 깊게 그녀의 잠든 심장을 두들겼던 것일까? 구태여 말하자면 그 소리는 사람들이 슬픔에 대해 상투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그녀의 애간장을 녹이는 듯했고 그 울음소리를 다시 기억해냈을 때는 눈두덩이 쓰려오며 두 눈이 빠지는 듯 아픈 피눈물을 한두 방울 흘리기라도 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원통 환자가 토설하듯 내지르고 싶은 격렬한 울음도 아니고 한이 설에서 시퍼렇게 도두어진 목청으로 쏟아내는 그런 울음도 아니었다. 울음소리는 낮았으며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아 울음의 경지로 가버린 그런 애통에 가까웠다.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슬픈 삶의 사건 앞에서 한 여인이 쏟아내는 좌절의 울음. 조금씩 약화되기는 해도 그녀가 기억해내면 되살아나는 이 감염력 있는 울음소리는 그렇다고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불편했던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무언가 시원한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늪에서 발을 빼듯이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4월 오후의 날씨는 청명했고 따뜻했다. 설령 울음소리가 다시 기억에 되살아온다 해도 세상의 잡음에 묻혀버릴 것처럼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자마자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하며 차량들이 달리는 대로가 나왔다. 대로를 건너면 거기서부터는 거실의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낮은 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볼 물건들의 목록을 주머니에 놓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도록 가보려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건너편의 산책길로 들어섰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숲은 잘 가꾸어져 있었다. 깊고 우거진 숲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돌봄을 받은 숲에 여기저기 나 있는 산책로는 그녀의 발걸음을 망설임 없이 안으로 이끌었다. 오후 시간임에도 부부 산책객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고 햇살을 가리려고 쓴 모자와 선글라스도 모자라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얼굴 전체를 덮은 마스크를 쓴 여성들은 상체를 운동하듯 움직이며 걷고 있었다. 표지판이 여럿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산은 시야를 넘어서 상당히 광범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아파트를 구입하러 왔을 때 부동산 사람이 몇 번씩 반복해서 강조하던 바로 그 산책 코스. 그녀는 그다지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었다. 봄에 그녀는 여름을 걱정한다. 모기, 날벌레, 땅벌레, 벌레 천국인 여름은 그녀가 딱 질색하는 계절이다. 이사도 하기 전에 그녀는 모든 방충망을 새롭게 설치했다. 다행히 초봄이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미. 거미줄은 많이도 눈에 띄어 그녀 몸에 소름이 돋게 했다.
마음을 다시 잡는다. 이곳이 그녀가 익숙해져야 하는 곳이다. 걷자. 열심히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조금 올라가니 다시 교차로가 나왔고 산책로 이름과 거리가 쓰인 이정표 팻말이 넷이나 있다. 그녀는 가장 긴 거리인 2.2km 팻말 쪽 길을 택한다. 정자라고 쓰였으니 그 끝에서 쉬었다 내려올 생각이었다. 다 합해야 왕복 1시간 반이면 가능한 거리. 그녀가 택한 정자길은 좁은 흙길이다. 산책로의 흙길이 건강에 더 좋다는 잡지에서 읽은 정보가 떠올랐다. 그런데도 정자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산책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홀로 온 남자 산책객 서넛을 지나치고 나서야 그녀는 그 길이 한산한 이유를 알아차렸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곧 시작되고 있었다. 게다가 마주치는 남자들이라니. 남들 다 일할 시간에 나다닐 만큼 나이가 든 남성들의 아래 위로 흐른 풀린 시선. 다음번에 올 때는 선글라스를 챙겨 가져오리라. 얼굴 전체를 가리는 외계인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겨우 30분을 걸었을 뿐인데 숲속의 길은 곧 지루해졌다. 시끄럽게 새들이 짹짹거렸고 까마귀가 유난히 큰 소리로 울었다. 어느 나라였는지는 잊었지만 출장지의 한 나라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풍요를 상징했던 것을 상기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 애썼다. 그녀는 경사지에서 숨이 무섭게 가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던 평소의 버릇을 못 버리고 나무 벤치를 재빨리 지나쳐갔다. 지난 시간으로 보아 경사지가 끝나는 곳 어딘가에 정자가 있을 것이었다. 숲속 곡선의 길들은 쉽사리 끝을 내보이지 않았다. 숨을 고르며 돌이 섞인 경사지를 집중하며 걷고 있던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다. 정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누군가가 그곳에 앉아 가쁜 숨을 내쉬며 올라오고 있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쁘장하게 생긴 할머니? 한동안 산책객을 마주치지 못한 그녀는 제법 깊은 숲의 정상에서 사람을, 그것도 여자를 만난 것이 오히려 반가웠다. 육각의 자그마한 정자에 멈추어 그녀는 숨을 내쉰다. 여인이 앉아있는 곳을 피해 숲길 쪽으로 돌아앉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여인 옆에 어색한 자세로 주저앉았다. 여인은 여전히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 여인의 시선에 응답하듯 그녀도 여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듯 친절한 미소를 띠고. 되돌려준 그녀의 반응에도 여인은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 떴을 뿐 집중된 관심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는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 여인의 시선 어디에도 악의라고는 없었다. 악의는커녕 그 눈 속 깊은 곳에는 표정 없는 동공이 주는 평화가 있었다. 잠시 여인의 얼굴에 미소가 미미하게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저 시선이 조금, 아주 조금 흔들렸을 뿐이다. 여인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 자신보다 젊어 보였다. 행색이 할머니였다. 온통 세어버린 흰머리, 할머니들이 즐겨 입는 고쟁이 바지에 아무렇게나 걸친 철 지난 두터운 스웨터. 여인은 이제 시선을 돌려 여전히 무표정하게, 그러나 집중해서 경사지 아래를 방금 그녀를 바라보았듯이 골똘히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음직한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흰머리와 깊이 팬 주름살이 나이에 앞서 여인의 삶을 훑고 지나간 고난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여인의 목에 바짝 걸린 목걸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제법 큰 글자로 새긴 주소. 그녀가 사는 아파트의 옆동 2층 아래의 주소였다. 이어 양쪽에 색이 다른 양말을 신고 있는 흙 묻은 두 발이 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미친 여자였다.
게다가 이웃이었다. 그녀는 정자에 오래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명시된 정자까지의 거리는 평지의 길과 달라서 예상보다 거의 두 배의 시간이 들었다. 뜻있게 보내고 싶었던 은퇴 후의 첫날 오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단 일어섰다. 그녀는 목걸이의 주소 아래 쓰인 전화번호에 다시 한번 시선을 주었다. 내려가면서 전화를 걸어볼 생각으로 그녀는 여인 쪽으로 가볍게 목을 숙여 인사하고 막 일어서려는 참이었다. 갑자기 여인이 일어서는 그녀의 팔을 낚아채더니 이어 그녀의 상체를 잡아당겼다. 그러더니 다른 손을 번쩍 들어 목 쪽으로 올렸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자의 손이 닿은 목 언저리에서부터 시작해 온몸에 소름이 돋자 자신도 모르게 여인을 밀어냈다. 여인 또한 곧 그녀를 놓아주었다. 여인의 손가락 사이에는 거미 한 마리가 끼어 있었다. 여덟 개의 다리를 오므려 동그랗게 말린 큰 점으로 변한 거미.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벌레를 휙 정자 옆의 잔목 속에 버렸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도 못하고 거의 뛰다시피 언덕을 내려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의 박동이 세지며 깊이 잠들었던 기억의 미세한 줄이 격렬하게 깨어났다. 내려오는 길은 빨랐다. 게다가 지름길도 발견했다. 정자 길에서 충분히 멀어져서야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가출한 미친 여자를 위해 목걸이를 걸어주었을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녀는 기억해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고맙다고 했다. 아픈 언니라고 했다. 그녀는 어느새 사과하고 있었다. 억지로라도 같이 산을 내려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여인의 동생은 저쪽에서 펄쩍 뛰었다. 전화해준 것만도 고맙다. 언니는 절대 억지로 해서는 내려오지 않는다. 정자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혼자 귀가하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난감해하는 그녀를 오히려 안심시켰다. 언니가 다행히 기억력이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부탁인데 다시 되돌아 올라가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언니를 지켜달라든지 제발 꼭 같이 내려와 주세요. 위험해요. 등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 어떤 부탁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단숨에 숲에서 도망치듯 달려 내려왔다. 이렇게 남은 시간이 지나가려나. 산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낮은 둔덕을 산책하고 왔을 뿐인데 하루가 가파르게 저물었다. 라면을 끓인다. 잦은 객지 생활에 그녀 나름의 라면 레시피. 어묵과 쌀떡과 야채를 곁들인 영양라면. 어묵이 라면의 맛을 버리지 않게 하려면 물에 한번 씻어주는 것이 좋다. 어느새 음식은 끓어넘치고 가스불의 자동제어 장치가 울릴 때에야 그녀는 먼 곳에서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제이는? 제이를 떠올린 것은 거미 때문이다. 아니, 울음소리 때문이다. 아이들이 장난처럼 맨살 목덜미에 얹어놓은 초록색 얼룩무늬 거미 한 마리로 제이의 고난의 시간은 시작되었다. 같은 동네에서 유년을 보냈던 제이를 몇 년 만에 전학한 학교에서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유년의 동네 뒷산을, 골목을, 놀이터를 혼이 빠지게 돌아다니던 제이. 천국과 같았던 짧았지만 무구했던 유년의 시간.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간에서 멀어진다. 고되고 이해 못할 삶의 웬만한 사건들을 모래 삼키듯 소화했지만 제이는 늘 그녀에게 숙제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숙제를 하지 않고 벌을 받기로 결정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에 압축 파일로 USB에 저장한 후 비밀번호를 걸어 아예 던져버린 파일 하나. 정자에서 본 여인의 얼굴에 무엇이 제이를 생각나게 했을까? 그녀는 여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놀랐다. 그리고 여인이 두 손가락으로 집어 목덜미에서 떼어낸 거미 한 마리. 벽돌과 같이 단단한 시간의 틈새를 비집고 잡초의 끈질긴 싹처럼 제이에 대한 생각이 돋아나와 있었다. 그래, 저렇게 어딘가에서 미쳐 있을지도 몰라. 그래야 마땅하지, 그 애는. 오랫동안 제이를 떠올릴 때마다 던지던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랬을까? 제이는 왜 그런 식으로 그 시간을 견뎠을까? 사방이 어둑해지고 건너편 숲의 언저리가 밤속으로 풀려들어가는 즈음, 그녀는 실내를 서성거리며 망설였다. 내려왔겠지. 거실 유리문에 비쳐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자 여인의 얼굴이 되살아오더니 슬쩍 그 자리에 한 얼굴, 제이의 어렴풋한 윤곽의 얼굴이 흔들리며 들어섰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금장치가 풀린 유리문 고리를 돌려 잠갔다. 거실 밖의 베란다에서 그 누군가가 문을 쑥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대체 누가 8층까지 벽을 타고 올라온단 말인가?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아픈 언니를 가진 동생에게 문자를 쓴다. 낮에 전화했던 이웃입니다. 언니는 귀가했나요? 했나요를 했겠지요로 고쳐보내고 기다렸다. 답문자는 오지 않았다. 한밤중에 그녀는 또다시 깨어 눈을 떴다. 더듬어 휴대폰을 켜니 새벽 2시. 전날 밤의 그 이상한 울음소리가 방금 그녀가 빠져나온 잠 속에서 아니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그녀를 깨웠다. 전날 저녁처럼 울음소리는 오랫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긴 여운을 남긴다. 비몽사몽간에는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아니면 꿈에 들은 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리는 것 같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고 그녀는 일어나 앉았다. 울음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꿈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토록 슬픈 울음소리. 그녀가 만난 울음의 질 중에 어쩌면 가장 짙고 농밀한 소리의 질을 지닌 바로 그 울음소리. 멈추었다 다시 시작되는 그 긴 간헐적인 울음소리는 두텁고 차가운 시멘트 벽을 뚫고 선명하게 한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실내의 불을 모두 켜고 밖으로 나 있는 창문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밖을 내다보았다. 기계적으로 그녀의 시선은 낮에 보아두었던 정자 여인이 산다는 아파트 건물 쪽을 훑고 있었다. 그 건물의 몇몇 층의 복도에 환하게 불이 켜진 것이 보였지만 그녀의 창문 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적막한 밤의 아파트 단지에 멈추었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외출복을 입고 며칠 여행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지갑과 전화기를 가방에 챙기고 문을 나섰다. 마치 울음소리의 정체를 추적하는 것이 조기 은퇴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결연한 걸음으로 낮에 보아두었던 아픈 언니가 사는 아파트 동의 엘리베이터로 직진했다. 벌써 대여섯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울음소리의 근원지임이 분명한 그 아파트의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녀 눈의 눈물샘을 기계적으로 자극하는 애통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문을 뚫고 나왔다. 방금 도착한 듯 잠옷 위에 겨우 상의를 걸친 차림의 한 남자가 다시 시작된 울음소리가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성급히 문으로 다가가 조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가 말했다. 문 두드려야 소용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그래도 남자는 귀엽고 더 크게 두드렸다. 그녀는 이제는 눈물샘이 아니라 심장 한 구석이 찢긴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마치 눈에 깔깔한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쓰라림을 동반하고 말라버린 샘물에 물이 고이듯 인색하게 눈물이 한두 방울 고였다. 그러다가 막힌 이물질이 터졌는지 이번에는 눈물이 줄기가 되었다. 결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눈물의 분출을 막아보려고 질끈 눈을 감은 저쪽 어딘가에 낮에 본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만 벽 밑에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소리 죽여 울었다. 한 이웃 여자가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며 물었다. 가족이세요? 좀 어떻게 해보세요. 혹시 문 비밀번호나 개인 전화번호 아시나요? 그녀는 휴지를 받아 눈을 가리고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사과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이제 멈추었지만 그녀는 그 물음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예상치 못한 자신의 눈물에 그녀 자신이 가장 당황했다. 이게 얼마 만에 흘리는 눈물인가. 울 일이 없었는지 그것은 기억이 없다. 메말랐던 눈물샘이 다시 작동하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언제부터 이랬죠? 한 달에 10일씩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그 여자를 맡아야 한대요. 양해해달라니 말이 되나요? 앞으로 남은 8일 동안 매일 일해야 한다면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집에 갇히는 걸 못 견디는 무슨 병이 겹쳤다는데 그래서 병원에도 못 넣는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울음소리만 간헐적으로 내보낼 뿐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 서 있는 이웃들을 향해 그녀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제가 아는 동생이에요. 어떻게 해볼 테니 다들 돌아가세요. 곧 멈출 거예요. 어서들 가서 주무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울음이 힘을 많이 소유하는 활동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자의 여인은 이제 곧 울음을 멈출 것이다. 게다가 이런 농밀한 농도의 울음이 작고 연약한 정자 여인의 몸속에서 오래 울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 있게 얘기했다. 이웃들은 그녀를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았고 그래도 갑자기 나타나 바닥에 앉아 울던 그녀의 말을 믿고 하나 둘씩 복도를 떠났다. 그녀라고 별 수 없었다. 그저 안에서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문 앞에 서 있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가까이서 듣는 울음소리는 그녀가 지난밤에 멀리서 들은 울음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 폐부를 찌르면서 그녀를 사로잡았다. 도대체 누가 저 울음보다 더 감염력 있는 울음을 울 수 있을까? 그녀를 빨아들이는 울음소리, 모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울음소리로 그 앞에서 그저 침묵하며 같이 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그런 울음소리. 그녀는 자신이 그 울음에 깊이 동조하고 반응하며 서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먼 옛날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이미 울음은 멈추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누워 잠을 청했지만 여전히 그녀 몸 안에서 울리고 있는 울음소리의 메아리가 깊이 침잠해 있던 기억의 강바닥을 휘저어 놓았다. 기억의 조각들이 무분별하게 떠올라 부유했다. 이어 무수한 고리들이 연결되더니 제의가 되살아났다. 침몰한 배의 잔해처럼 부유물로 가려진 선명하지 않은 기억들. 참 이상한 아이였다. 제의는. 모든 일은 장난으로 시작되었다. 왜 그 장난의 대상이 제이였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쩌다 그것이 제이였고 그 대상이 제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소리 없는 긴 전쟁이 되었다. 병에 담은 벌레들을 가방 속에 쏟아놓는다거나 체육복을 감추어 궁지에 빠지게 하고 교재의 몇 장에 낙서가 그려지고 책을 뭉텅이로 찢어놓는 유치한 장난은 우연처럼 시작되었다. 왜 그랬을까? 40명의 10대 여자 아이들의 어떤 직감이 제의를 택하게 했을까? 뱅뱅 도는 고도의 근시 안경을 빼면 예쁘장한 얼굴에 평범한 우등생인 제의. 1년 내내 그 잔인한 장난이 지속되게 내버려둔 것 또한
제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애들처럼 괴성을 지르며 펄쩍 뛰어 교실 밖으로 튀어나간다거나 부모를 불러와 학교에 항의를 했다거나 욕설과 분노로 대항한다거나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였다면 그 반응이 악동들에게서 시작해 반 전체의 오락거리가 된 이 대수롭지 않은 장난은 어떻게든 끝이 났을 것이다. 아이들은 곧 대상을 바꾸며 바람 없는 날 누군가 놓은 산불처럼 이리저리 시큰둥하게 옮겨붙다가 꺼져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제이는 불행하게도 장난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거미에 집착한 것은 제이가 반응을 보인 유일한 것이 그 벌레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무 몇 그루 없는 자그마한 중학교 교정에서 거미가 맘먹은 대로 잡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놀이들이 개발되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제이의 가방 안에 든 것이 교실 바닥에 흩어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다. 제이의 용돈은 빼앗을 필요도 없었다. 그냥 가지면 되었다. 제이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메모장의 내용은 칠판에 공개되었다. 일기의 한 부분 같은 사적인 문장이나 시구절, 몇몇 단어들과 복잡한 이름의 이국의 고유명사들, 그 하나하나는 놀림감으로 변모하며 기상천외한 막장 드라마가 쓰였다. 제이는 어떤 심한 장난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제이가 아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제이는 반장이나 부반장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그녀가 쓰던 안경이 부러졌을 때 그녀가 각별히 관심을 보이는 과학 시간에 필요한 재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그래도 결코 담임교사나 교감 혹은 부모에게 이 일들을 알리지 않았다. 악동들은 제이가 결코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놀이는 더 극악스러워졌다. 불행하게도 이런 고난이 제이에게 아무런 괴로움도 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고통의 표시라고는 얼굴에 종기가 돋거나 때로는 교복 밑의 종아리에 생긴 붉은 반점들이 다였다. 그건 안타까운 시선으로 제이를 관찰해온 그녀의 눈에나 띄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벌이던 그 싱거운 장난도 곧 시들해졌다. 그것은 사건을 만들지 못했다. 제이는 그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넘어갔고 또 넘어갔다. 제이만 홀로 다른 우주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그 무반응이 아이들을 격앙시켰다. 제이에 관한 무질서한 전기들이 쓰이기 시작했다. 제이에게는 숨겨야 하는 병이 있다. 그것은 전염력이 있는 것이라 학교에서 쫓겨날까봐 숨기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제이의 부모가 약사이기에 동원된 상상이었다. 호들갑스럽게 제이의 부모가 학교로 뛰어와 문제를 만들지 않았기에 제이는 이번에는 고아가 되었다. 그저 잠깐 약사 부부가 맡아 키우는 고아. 그러다 제이는 입양아가 되었다. 어느 날 약국 앞에 버려진 아이. 남겨진 쪽지에 이름만 달랑 써 있었단다. 제이.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꽤 부자라고 알려진 부부 약사였던 제이의 부모가 딸이 당하는 것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들이 구린 약품을 비싼 값에 팔아 치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 제이의 부모가 경영하는 약국이 그토록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조제해주는 약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약 혹은 그 비슷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생명에 위험한 어떤 것. 아니,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며 틀림없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세부 사항을 바꾸면서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니며 변형되고 부풀려지고 그러다가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한두 번 몇몇 담대한 아이들은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에 제이 부모 소유의 약국 유리문 위에 검정색 스프레이로 뜻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도형들을 뿌려놓기도 했다. 유년의 친구였던 그녀가 제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유년에 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봤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기에 그녀는 침묵했다. 한두 번 제이의 부모에 대해 만들어진 소문이 도를 넘었을 때 제이는 교실 끝쪽에 앉아있던 그녀 쪽을 돌아본 적도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 밖으로 나가며 복도가 울리도록 문을 메어친 것이 다였다. 그 미친 광풍을 도저히 한두 마디로 잠재울 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들아, 멈춰. 너희들 다 미쳤니? 그녀의 목소리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에 묻힐 것이 뻔했다. 학교에 얘기하는 것. 그것은 그녀 아니라도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두어 번 제이 부모의 약국까지 간 적도 있었다. 불 켜진 실내에서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일에 몰두한 제이의 부모를 바라보다가 돌아오곤 했다. 제이의 반응은 어떨까? 그녀는 뒤돌아섰다. 제이 부모의 평안을 도저히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 그녀는 학교를 나와서는 이 일을 까맣게 잊었다. 그저 치근이 뻐근한 통증 같은 불편함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식구들이 학교에 대해 물을까봐, 행여나 제이의 일을 입 밖에 낼까봐 그녀는 숨듯이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래, 사춘기야, 사춘기. 건드리지 말자. 식구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 나름대로 쓰던 일기 쓰기에 몰두했다. 그날 그날 아이들이 한 짓을 세세하게 묘사하고는 심한 욕설로 끝나는 이 일지를 그녀는 열쇠가 달린 공책에 가두었다. 너희들 이제 모두 죽었어. 이 공책의 내용이 공개되는 날에는. 그녀는 연루되기 싫어 일기가 아니라 일지라고 불렀다. 마치 제3자의 사건을 보고하듯이. 그리고 잊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다. 다음날 학교가 저 앞에 보일 때 그 불편함은 되살아났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자신의 무반응, 바로 그런 식의 무반응이 아이들을 더욱 흥분시킨다는 것을 제이가 설마 모르고 있었을까? 그녀는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제이가 없는 그 1년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화 없이 동일한 무의미한 시간이 반복되던 그때 모든 것이 시큰둥하고 세상이 조금씩 무섭고 크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손끝으로 흔들며 잡아보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드라마들 그 어느 하나 그들의 것일 수 없음을 막연하게 알아차릴 그 즈음 아이들 모두는 제이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 어쩌면 제이도 때로는 폭도가 되는 반아이들이 필요했을까? 이상한 것은 그 당시 반아이들의 어느 얼굴 하나, 어느 이름 하나 그녀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당시 반에는 마치 그녀와 제이만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앉아 불을 켰다. 이곳으로 이사오면서 잦은 이사와 출장지 생활로 부모 집에 방치해두었던 박스들을 가져온 것이 생각났다. 잡동사니와 옛 소지품들이 들어있을 그 박스들을 부모는 보물이라도 되는 듯 먼지를 닦으며 보관했고 낡으면 새 박스에 옮겨 담으면서 간직해온 걸 알고 있다.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그 박스들을 버리지 못했다. 한 번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은 철학 입문, 경제학 개론 등의 대학 시절의 공책들, 편지 묶음들, 사진 앨범 몇 권. 마침내 그녀와 재회하게 된 박스들 속에 혹시 그 열쇠 달린 일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 의문형 질문은 말도 안 된다. 네 권에 이르는 동일한 표지의 열쇠 달린 일지 공책은 그 안에 확실히 있다. 마음과는 달리 그녀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저 눈을 꽉 감고 누워있다. 열쇠를 찾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주차장 옆에 있는 주민 공동 창고 안 그녀에게 배당된 문에 그 열쇠를 넣고 돌리면 되는데
철제 선반 위의 여러 박스를 다 뒤져 일지를 찾아냈다고 치자. 그 공책의 열쇠는 이미 사라져 없어진 지 오래다. 이튿날도 그녀는 늦게 일어났다. 마침내 조바심하지 않고 늦잠을 잘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잠시. 약화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정자 여인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몸 안에서 공명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 소리의 공명이 흩어지고 사라질까봐 그녀는 천천히 움직인다. 천천히 커튼을 젖힌다. 이미 정오를 향해 가는 봄 햇빛이 와락 실내로 쏟아져 들어온다. 느린 걸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아주 천천히 커피를 준비한다. 울음소리 속에서 제이의 앳된 얼굴, 가을 잠자리를 닮은 붉은 태 안경을 쓴 제이의 얼굴이 조금씩 돋아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본다. 알맞게 내려진 커피에 우유를 넣는다. 선물로 받은 꿀병에서 큰 술을 떠 커피잔에 넣는다. 시간을 잊고 젓는다. 다시 가라앉는 기억의 침전물을 젓고 또 젓는다. 그녀가 제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은 그 해가 끝나가는 어느 일요일 밤이었다. 늦은 저녁 시간, 그녀는 버스를 타고 제이의 집으로 갔다. 무슨 계획을 가진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녀를 위로해 준다거나 도와주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저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싶었다. 군인이었던 그녀 아버지의 타지 발령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듬해부터는 그 지방의 학교로 등교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 전에 그녀가 제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손짓. 한때는 그녀 가족이 살았던 유년의 집에서 골목 하나의 거리에 있는 제이의 집에는 불빛이라고는 없었다. 골목 어귀의 대로에 있는 제이 부모님의 약국은 닫혀 있었다. 집의 기둥에는 당시에도 이미 드물었던 문패가 아직도 달려 있었다. 다른 집과 달리 제이의 부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고 제이가 자랑하던 바로 그 문패. 그녀는 제이의 집을 한 바퀴 돌았다. 배를 누를까? 그냥 돌아갈까? 그녀는 유년의 집이 있던 골목까지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이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제이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울음소리는 밖에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그녀에게도 들릴 만큼 컸고 애달팠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울림이 있지만 앳된 음색을 띤 그 울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함을 주었다. 그래, 울어라, 제이야. 실컷 울어. 불이 꺼진 빈집에서 울려오는 울음소리는 기괴하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그녀는 울음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문 안쪽에서 고슬프게 울려오는 울음소리. 그녀는 제이의 집 담에 기대어 멈추었다 다시 계속되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벽돌벽의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제이의 울음이 멈추면 그때 떠나야지. 한 시간 아니면 30분, 어떻건 긴 시간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도 흐느낌이 일었고 그녀도 같이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울다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담에서 떨어졌다. 그러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울음소리는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지쳐 잠들었을 제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제이, 안녕. 미안하다, 제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동네의 식당들을 둘러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운동화끈을 살짝 조이게 묶었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상가로 접어들어 작은 국수집에 들어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늦은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전화기에 내장된 캘린더에 적었다. 암흑의 국수 73점. 상가 통로 저 끝에 약국 표시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쪽으로 옮겨갔다. 작은 약국이었다. 젊은 여 약사에게서 산책용 마스크를 구입했다. 외계인 마스크. 약사는 처음 뵙는다고 어느 동으로 이사 왔느냐고 묻는다. 그녀의 대답에 약사는 귀마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약국을 나왔다. 준비해온 작은 백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들고 느린 걸음으로 숲 쪽으로 대로를 건넜다. 정자에 이르면 여인이 있으리라. 그녀는 그저 조용히 여인의 옆에 앉아 있을 것이다. 여인이 일어설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 그녀도 옆에 가만히 앉아 가방 속에 준비해간 책을 읽으면 된다. 제인은 아픈 언니가 되지 않았다. 기니인지 말리인지 어떻건 아주 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남편과 함께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오래전에 누군가에게서 건성으로 듣고 결연히 잊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정자 여인이 일어서면 그녀도 일어설 것이다. 여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그녀와 같이 숲을 내려와 그녀의 동생이 사는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이다. 여인만큼 천천히 걷는 것을 배울 것이다. 여인이 멈추면 그녀도 멈추어 기다려주리라. 최소한 앞으로 8일간은 이렇게 지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선 그녀는 산책객으로 무장하고 전날보다 훨씬 익숙한 숲길로 접어들었다. 네, 최윤 작가의 울음소리라는 작품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울음소리라고 하는 특별한 소재를 매개로 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의 시간 속에 침잠해 있는 친구 제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이 애달게 우는 울음소리가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가 울었던 그 울음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때 벽에 기대어 울었듯이 지금도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가 미안함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친구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제이를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미안함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뜬금이 없긴 하지만 그녀에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겠죠. 하지만 근 3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젠 은퇴를 해서 앞으로 남은 건 지루하고 고요한 생활만이 남은 그녀가 이제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불현듯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개가 된 것이 새로 이사한 집에서 환청처럼 들렸던 울음소리였고요. 우연히 동네 뒷산의 정자에서 만난 여인의 울음소리가 어딘가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 제이의 그것과 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 제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 여인에겐 해주고 싶어졌나 봅니다. 제이에게 하지 못했던 사과와 미안한 마음을 대신 이 여인에게 전하고 싶어진 것이죠. 그건 어린 시절 용기 없었던 그녀 자신에 대한 용서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마음이 홀가분해질 테니까요. 또 그래야 앞으로 남은 자기의 시간들을 찜찜함 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 없이 한번 울어보신 적 있나요? 속 시원히 울어버리고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후련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든가 속상해서 또는 화가 나서 그렇게 사정없이 울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성인이 돼서 거의, 아니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좀 찔끔찔끔 옆에 사람 눈치 봐가며 눈물을 찍어낸 적은 있지만요. 네. 어떤 심리학자는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펑펑 우는 것으로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일부러 우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뭐 그렇다고 아무 때나 징징대는 건 좀 아니겠죠? 네, 우는 것도 잘못하면 습관이 된다잖아요. 네, 울보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가끔은 속을 확 비워내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슬픈 영화를 찾아서 보면서 마음껏 울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땐 아무도 없을 때 해야겠죠. 괜히 우는 것도 눈치 보여서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작품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오래된 미안함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하루빨리 풀어버리세요. 놔두면 병돼요. 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최윤 작가의 단편소설 울음소리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